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며칠 전 개봉기 영상으로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GFX 베게스 사용기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사용기 영상을 찍으려고 제주도에 갔었는데요. 이틀 동안 비가 내리고 마지막 날에 잠깐 해가 비쳐가지고 영상을 촬영하려고 했지만 이미 의욕이 떨어져 버린 상태라 그냥 즐기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다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GFX 베게스를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GFX 베게스 사용기 리뷰는 자세한 스펙들 위주보다는 제가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들 결과물 위주로 리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자세한 스펙보다는 어떻게 찍히고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것들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FX 베게스의 첫 번째 특징은 1억 200만 화소의 고화소 16비트 로우 파일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중형 센서에 담긴 1억 200만 화소의 이미지는 엄청난 해상도와 함께 이미지의 디테일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추가된 기능인 픽셀 시프트 멀티샷을 이용하면 16개의 로우 이미지를 하나의 이미지로 합성하여 4억 화소의 해상도를 가진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16비트 로우 파일을 지원하며 선택에 따라 14비트와 16비트로 나눠 저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 시에 더 많은 관용도를 얻을 수 있고 사진가가 원하는 이미지와 색상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사진을 촬영하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디테일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바다 멀리서 찍었는데 저기 산 꼭대기에 있는 호텔이 선명하게 보이죠? 이렇게 한 장의 이미지 안에 담긴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디테일을 표현하는데 유리합니다. 확실히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는 것은 이제 작품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나 스튜디오에서처럼 정교하게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하시는 분들에게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 그러면 네가 원래 쓰던 GFX 50R이랑 요번에 100S랑 뭐가 다르냐 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후지필름의 XT30에서 XT4로 바꾼 느낌이었습니다. 100S 같은 경우에는 2배 정도의 해상도를 가졌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을 많이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크게 기능적으로 다르진 않거든요. XT30하고 XT4도 이미지 센서는 같고 손떨방의 유무 이 정도, 그리고 인터페이스 상에서 편의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지 필름의 카메라를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연히 그 독특한 색감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물론 제가 원래 한 가지 이제 브랜드의 기기를 쓰면 잘 안 바꾸는 성향이 있긴 하지만 후지 필름의 카메라를 계속 쓰게 만드는 것은 그 독특한 색감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후지 필름은 필름 시절에서부터 쌓여진 그 오랜 색감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데요. 그 노하우가 이제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디지털 카메라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고요. 이 필름 시뮬레이션이 아무래도 후지필름의 큰 힘이다 보니까 우리가 후지필름의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후지필름에서 새로운 카메라를 출시할 때마다 매번은 아니지만 새로운 필름 시뮬레이션도 같이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새로운 필름 시뮬레이션을 출시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색감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GFX 베게스의 출시에도 역시나 새로운 후지필름의 필름 시뮬레이션이 출시되었습니다. 새로운 필름 시뮬레이션의 이름은 노스텔직 네거티브인데요. 노스텔직 네거티브는 섀도우에서의 다양한 색 표현과 함께 앰버톤의 따뜻한 느낌이 부드럽게 녹아들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클래식 네거티브가 약간 차갑고 무거운 느낌의 필름 시뮬레이션이라면 노스텔직 네거티브는 따뜻한 느낌과 튀지 않는 채도가 매력적인 필름 시뮬레이션입니다. 지금 제가 영상에서 계속 보여드렸는데요. 노스텔직 네거티브 필름 시뮬레이션은 사진 영상에서 모두 색 보정을 과하게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본연의 색을 매력적으로 표현해 주었고요. 디테일 또한 살아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필름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클래식 크롬과 클래식 네거티브의 중간 정도의 느낌이었는데요. 색감의 중간 정도라기보다는 클래식 크롬보다는 약간 채도와 섀도우 부분에 색이 많이 들어가 있고 클래식 네거티브보다는 조금 과함이 덜한 느낌이었습니다.
GFX100 시리즈부터는 후지 필름의 중형 미러리스 바디에서도 고화질의 영상을 레코딩할 수 있습니다. 사실 GFX50R을 쓰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영상도 좀 찍고 싶었거든요. 중형에서 오는 그 느낌을 담아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손떨방도 없고 영상도 FHD밖에 레코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영상은 거의 찍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GFX100S 같은 경우에는 고화질의 영상을 녹화할 수 있다고 해서 제주도에서도 영상들을 많이 담아왔는데요. GFX100S 같은 경우에는 4K 풀픽셀 리드아웃 촬영이 가능하며 내장 레코딩으로 420 10비트의 영상을 레코딩할 수 있고 닌자와 같은 외장 레코더를 통해 422 10비트 최대 400Mbps의 고화질의 영상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영상 녹화 스펙은 T4와 같지만 중형 센서 전체를 활용한 영상 녹화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닌자와 같은 외장 레코더를 이용하면 애플 프로레스 로우 녹화가 가능하며 후반 작업에서 컬러 그레이딩과 같은 DI 작업에 유리합니다. GFX100S 같은 경우에는 XT4와 거의 같은 영상 스펙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센서에서 오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영상을 찍을 때 느껴지는 그 깊이감이나 그리고 색감의 디테일 같은 게 아무래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GFX100S 같은 경우에 제가 영상을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영상을 찍고 나니까 이걸로도 많이 찍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지필름의 GFX100 그리고 이번에 나온 GFX100S 같은 경우에는 중형 미러리스 카메라 최초로 손떨림 방지 기능이 들어간 카메라입니다. GFX의 중형 포맷 센서에 맞춰 제작된 손떨림 방지 기능은 최대 6스탑의 손떨림 방지 효과를 안정감 있게 제공합니다. 따라서 기동성 있게 핸드헬드로 사진과 영상 촬영이 가능하며 낮은 셔터 스피드에서도 안정감 있는 촬영이 가능합니다. GFX100S는 GFX100에 비해 손떨림 방지 모듈이 크기는 작아졌지만 0.5스탑 더 좋은 최대 6스탑의 손떨림 방지 효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크기와 성능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XT4에서도 했던 것처럼 손떨방 효과를 한번 테스트 해보았습니다. 개봉기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GFX50 시리즈와 GFX100 시리즈의 차이점은 화소뿐만 아니라 AF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GFX100 그리고 GFX100S 같은 경우에는 위상차 AF를 사용하기 때문에 콘트라스트 AF를 사용하는 50 시리즈에 비해 더 빠른 AF 성능을 제공합니다. 사실 최신 기종인 XT4나 S10에 비하면 조금 AF 기능이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XT3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50R을 쓰다가 100S로 넘어온 저에게는 사실 너무 좋았습니다. 쾌적하게 인물 촬영 등을 할 수 있었고요. 물론 다이나믹한 스포츠 촬영은 힘들겠지만 인물 촬영에서는 꽤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커스텀 다이얼 기능인데요. GFX100S는 왼쪽 다이얼에 PSAM 모드와 함께 6개의 커스텀 다이얼을 제공합니다. 이 6개의 다이얼에 각각 사용자의 입맛에 맞춰 모든 기능을 따로 저장할 수 있고 상황에 맞춰서 빠르게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름 시뮬레이션, 셔터 스피드, ISO 등 카메라의 모든 기능들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GFX100S가 그동안 후지필름에서 출시했던 중형 카메라들의 단점이나 불편했던 점을 보완한 카메라로 출시된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요. 그래도 아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적인 부분인데요. 사실 799,900원이라는 가격이 싼 가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카메라이긴 하지만 중형 포맷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래도 싸게 출시된 것이라고 주변에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적인 면에서
완전한 중형 포맷은 아니고 풀프레임보다는 크기 때문에 이런 중형 포맷이 좀 대중화돼서 더 싼 가격에 출시가 된다면 많은 분들이 더 싼 가격에 카메라를 구입해서 더 좋은 이미지의 품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단점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요. 데이터의 압박이 있습니다. 워낙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납득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데이터의 압박이 조금 있는 건 사실입니다. JPG 같은 경우에는 50MB 그리고 로우 파일 같은 경우에는 200MB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로우 파일로 사진을 5장만 찍어도 1기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보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고화소의 사진들을 많이 보정하시던 분들은 그런 데이터를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해놓기도 하셨고 전문적인 포토그래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의 압박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개봉기 영상에서 슬로리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셔터에 관한 것도 일주일 정도 사용해 보니까 오히려 익숙해져가지고 저는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푸우작가 PB라는 조그만한 카메라 관련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푸우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다름이 아니라 다름이 아니라 요번에 후지필름에서 GFX 100S라는 카메라가 나왔어요. 처음 만져보시고 그냥 느낌 정도? 근데 일단 예전에 XT4였나? 네. 그 바디를 만졌을 때 딱 느껴졌던 느낌이 좀 그립감이 좀 아쉽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일단 그립감 좋네. 그립감은 괜찮은 것 같고 이게 중형 센서죠? 크롭 중형? 네. 크롭 중형 센서? 그쵸. 와 근데 중형 센서 카메라 치고는 진짜 가벼운 느낌이긴 해요. 이게 실제로 가벼운지는 모르겠는데 그립감이 좋아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 가볍게 느껴진다는 거. 두 번째로 눈에 확 들어오는 건 LCD. LCD가 되게 시원시원해서 틸트만 되나요 이거? 이것도 되는구나. 네. 괜찮다. 일단은 진짜 시원시원해서 그게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거 네네. 1억 화소가 넘어가면 네. 로우 파일 크기가 엄청 크지 않나요? 로우 파일 한 장이 200메가입니다.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아.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안녕히 가세요. 후지필름의 크롭 라인들 전부와 중형 라인 GFX50R을 거쳐 이번 GFX 100S를 사용하면서 느낀 것은 선택지가 많지 않은 중형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서 GFX 시리즈는 자신들만의 영역을 만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형 포맷에서 차별화된 가격 전책과 소형화, 그리고 아이비스, 그리고 1억 200만 화소의 고화소를 표현할 수 있어서 스냅, 스튜디오, 작품까지 포토그래퍼들의 모든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카메라가 탄생한 것이 아닐까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GFX 100S가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중형 포맷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가격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후지필름의 GFX 100S를 일주일 정도 사용해보고 제가 느꼈던 점, 그리고 좋았던 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GFX 100S를 사용해서 꾸준하게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 등에서도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인물 사진 작업도 2021년에는 좀 열심히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GFX 100S로 꾸준하게 좋은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FX 100S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리노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